평소에, 아, 미안해. 아, 내가 부산 갈 때 방송할 줄 몰라서 장비가 없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안 되겠지? 한번 해볼까? 이걸로. 승태분님 영상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낫나 이게? 그나마 이렇게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밖에 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늦었다. 8,000원, 8,000원. 쑥부터 먹어야지.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에 덮이고 만약에 안청으로 넘어온 새끼가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러면 이 나라를 이거 봐. 어, 승선님 10개 감사합니다. 스프에다가 밥 숟가무 숟가무 너무 살지 눈이 너무 안 오세요. 아저씨가 대통령이시라면 그냥 다 애국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것들이 잘못하는 거는 그거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려. 아니 이렇게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개맛있어요. 처음에는 악 이래도 먹으면 개맛있다고요. 같이 좀 썰어볼까? 오. 아, 돈가스가 진짜 푸짐하다. 돈가스는 다 썰고 나서 먹어야 개꿀. 하지만 변수가 있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즉석에서 썰어서 먹어야 돼. 왜, why? 썰어놓으면 존나 뺏어먹기 때문에. 인정? 아, 우리 고고파타 형님. 야, 우리 고고파타 형님 뺄게. 쌀이 질라. 아, 감사합니다, 고고파타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고파타 형님 한 점 드려야겠네. 아직 현이도 돈가스 입도 안 됐거든요. 고고파타 형님 한 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고파타 형님 한 점 드릴게요. 아, 우리 오빠 형님이 빅국에 왈왈왈 엄마, 엄마 우리 써니 왜 이렇게 지져? 엄마 영상 통화할 때 치우라고 했잖아, 써니. 아, 엄마 나 이거 먹어. 아, 큰 실수했다. 돈까스 먹기 전에 사라다부터 먹어야 되는데 큰 실수할 뻔했네. 사라다부터 먹어야 돼. 아, 오늘 밤전동에서 국밥 먹고 올라 했거든?
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1시 반인데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감전도 국밥 먹방 때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잖아요. 아니 이거 밑에서 찍는 거라서 뚱뚱하게 나옵니다. 앙 디모티. 아, 감사합니다. 오바다 형님. 아, 옆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부사식당이라서. 에스라이트 안 타고 KTX 타고 왔습니다. 아니 살 빼야 되는데 이젠 빼도 잘 보일 사람이 없잖아. 아. 농담이고요. 이제부터 운동 맨날 하려고요. 이제부터 맨날 운동하려고요. 방송 끝나고. 우리 집 헬스장 2집 4시간이거든. 아, 근데 여기가 해장계 오뎅 국물도 되게 우습게 준다, 형들. 오뎅도 들어있어, 오뎅도. 쫄면, 여기 쫄면 메뉴에 없어요, 여기. 아, 유도장 해야지. 해야지. 설마 형 못 하겠냐. 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밥 한번. 기사 직장인데. 돈가스, 김치, 수프 아까 먹었고요. 오뎅 국물, 밥 이렇게 먹는 중. 8,000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형님 8,000원이네요? 근데 여기 인사식당은 특이하게도 불백 같은 게 없고 설렁탕,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근데 함박스테이크랑 돈가스가 유명해요. 약간 이런 사치도 부릴 수 있어. 한 점에 두 개 찍어 먹기. 이런 사치도 가능합니다. 누가 돈가스 하나에 두 개씩 찍어 먹냐.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아, 짱님 안녕하세요. 근데 기분도 좋으니까 좀 무료해볼까? 세개 찍기.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진짜. 식당 오니까 김치도 먹네. 우리 집에 김치 없는데. 어, 들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김치가 많다고? 무슨 소리야, 임마. 아, 근데 어제 2등 찍어준 거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형님들, 진짜로. 어제 저는 진짜 순위 무조건 꼴찌라 생각하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2등 찍어주신 거에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진짜로요. 아, 근데, 아니, 진목이 형이 수원에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집이. 홍수부님의 영상은 진짜 예쁘게 뽑아주셔가지고. 댓글 빨았죠. 나도 포켓몬고 하는데 아직 그 방송 끼고 하기엔 너무 쪼렙이라서 좀 쑥스러운 면이 있지. 집이요? 월세죠. 서울에서 하면 월세도, 아니 전세로 사도 1억 넘잖아, 두루미. 형 왜 못생겼냐고? 알바요야? 아이 땡새끼, 너가 원하는 답변이 이거냐? 뭐, 어렸을 때 나 그 담당 간호사가 나 실수로 떨고 가지고 아스팔트에 약간 갈렸어. 이거 봐라고 물어보는 거냐? 기댕 잡아서 담배 안 필 거예요, 담배. 담배는 안 펴야지. 몸에 안 좋잖아. 아, 니도 뭔데 보내. 일닭이 된 풍경. 아유, 감사합니다. 와! 와, 우리 식사고가 배불려. 엄마 강아지 좀 보여줘. 엄마 강아지 좀 보여줘. 아이고, 잘 짖네, 강아지.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강아지? 네. 뭘 키우는데? 예? 강아지 뭘 키우는데? 종류 모르겠어요. 집에. 다른 게? 예.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화면 확인해 버리시네. 아, 오드리 민망해 버리네요. 아. 네, 장안동이에요, 여기. 마지막 후식. 아, 이걸 마지막 후식 때리고 물 한 잔 먹고 끝내야겠다. 시원한 물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물 한 잔만 떠올게요. 아, 여기가 한끼 먹으면 진짜 심하게 먹어서 좋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감사합니다. 어, 쪼까 왔냐? 어서 와라. 이제 집에 갈게요. 아, 지갑에 2만 원 있는데 만 원 썼다. 아, 야, 됐다. 아, 지갑에 2만 원 있는데 벌써 만 원 썼다. 돈가스 한 개요. 돈가스 한 개요. 감사합니다.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싶지 않아요. 나는요. 난 그래요. 난 그렇죠. 300개 묻히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300개 터졌다. 진짜 짖으면서 달릴게요. 진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너 1주년이라고? 못 들은 걸로 할게. 최남재 형님 핑글 감사합니다. 와!
쟤는 주년. 와 진짜 쏘셨네. 나 소화가 안 돼. 아, 배 터질 것 같아. 방금 뛰었더니. 진짜 우리 집 가려면 저기 뛰어왔던 데로 가야 되는데. 아, 좋겠다. 엄마 강아지 이렇게 놀아주니까 좋아하지. 원래 그거랑 비슷한 동물로 놀아줘야 된대. 아, 우리 생선형님. 생선형님도 300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너무 추워. 아, 추워. 아, 집에 빨리 가야겠다. 네, 장안동 바우하우스 쪽이에요.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컨텐츠요? 오늘 소금 방송. 아, 장난이고요. 스타 좀 하다가 뭐 여캠 보든지 할 생각입니다. 장난이지, 형들. 효과야, 그래. 이해한다. 너는 이해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 핫팩 개꿀. 역시 여성분 바로 현이한테 핫팩 줘버리죠? 역시. 남성분이 있었지만 여성분이 일단 저한테 바로 줘버리죠? 약간 유혹의 향기란 그런 느낌이죠? 아우라가 나와버리죠, 몸에서? 남성분들 두 명, 여성분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여성분이 다가와서 바로 하나 줬습니다. 앞에. 그래, 꽃가야. 고맙다. 5개. 꽃가야, 5개 고맙다.
날이 정말 춥네요, 여러분들. 좋아. 하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월겨울 핸드폰 입으면 열이 나고. 와, 여기 핫도그 집 열었네. 아. 오지게 먹고 싶어 버리네. 아, 천원짜리 핫도그. 아. 아, 안 돼,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참자. 아,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오늘은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잠깐만, 하나만 먹을까? 아, 하나만 먹어야지. 어머님, 핫도그 하나만 먹을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네. 장 못 찍어. 괜찮다지. 그래서 내가 장사했어요. 이모님 수고하세요. 오, 죽어라! 김어지. 설탕 두르고 케찹 김어지. 형제, 햄 들어있는 거 봐. 여기 게 해자라니까, 1,000원에. 여기 게 해자, 여기 병구형 장한도 오면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햄 크게 봐요, 여러분들. 이거 1,000원밖에 안 해. 아, 그래? 나중에 알려드려야겠다. 아, 육장님 반갑고. 아, 우리 흥민의 업다운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손이 너무 춥다. 아, 우리 집도 추울 거 아니야. 와, 진짜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보일러 한번 틀어야겠다, 우리 집. 지금 완전 냉장고일 텐데, 올겨울 처음으로 보일러 한번 틀게요. 아, 너무 추워. 외박 갈 때 고양이들 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고양이 밥그릇 3개 있거든?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오면 그러면 돼. 고양이들은 알아서 자기가 조절해서 먹었기 때문에. 오메형 쳐드실 때 콧구멍 벌렁벌렁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너도 나한테 그런 채팅 피지 말아주세요. 진짜 우울 때 존나 쳐버리기 전에. 아시겠죠? 어? 아, 나 속았네. 안에 나무젓가락 또 있어버리네. 이거 뭐야? 아, 나무젓가락 뺐는데 왜 나무젓가락이 또 꽂혀있어, 이거. 아, 개 어이없어 버리네.
아, 먹다가 뭔가 딱딱해가지고. 아, 여기서 주시 같은 거 한 잔 빨면 개꿀인데. 너무 멀다. 아, 손님들. 문화신문으로서 어떻게 밖에다 버려요. 나무젓가락, 이거를. 얌생이 기술. 쓰레기 봉투에 쑤셔박기. 그게 얌생이 기술이죠. 쓰레기 봉투에 쑤셔박기. 바닥에는 못 버리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고 가기. 매너 있게 해야지. 어, 우리 공무원 아저씨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이 추운 날에 마음 상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음 쓸쓸하지만 우리 아저씨분들이라도 마음 따스하게. 저것 때문에 이제 봉투 구멍나서 터진 미화부 아저씨들 개빡 오맥힘 인성? 야, 이 새끼야, 그럼 넌. 내가 뭐라든 깔 거였잖아. 내가 뭐라든 깔 거였잖아. 어, 우리 집 다 왔다. 형들, 우리 집 여기야. 여기 보이지, 형들? 이거 헬스장 간판 보이죠? 제가 여기 1년 끊었거든요? 헬스장 간판 보이죠? 개꿀입니다. 전전공 이용 한 달에 2만원이에요. 개꿀이에요. 24시간. 근데 여기 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서 이제 자기 또래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있을 때 옆에 이렇게 보면서 옆에 오면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이 헬스장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고객이 만약에 10명 있다. 그럼 8분은 아저씨분들이고요. 한 분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운동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아저씨 비하가 아니라 이왕 운동하는 거 또래들끼리 운동하면 좋잖아. 아니, 담배 안 필 거예요. 담배는 저도 안 필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몸에 안 좋잖아요. 아, 근데 여기 아저씨들이서 원래 아저씨들이 운동 잘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약간 마동석 스타일 아저씨도 몇 명 있잖아요, 헬스장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 그냥 그 뭐지, 산에 등산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분들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분들만 계세요, 진짜로. 몸은 마르셨는데 배 위주로 나오신 분. 나는 아직 아저씨 아니지. 20대가 어떻게 아저씨냐. 아프리카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허허. 여자친구분하고는 잘 지내시나요? 아, 기억이 없으신, 아니, 잘 모르시나 본데,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밥 한 끼 사드리고, 바로 울 때 쳐버리려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우리 형 싸움 잘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자신 없는데 우리 형 부른다. 울 때 오지게 좋아하네? 울산대 근처도 못 가본 게? 아니, 이제 언어 유의보소? 이 친구 크게 될 친구네. 좀만 더 보고 있으면 이거 BJ로 데뷔하겠네, 이거.
아, 근데 우리 집 다 왔는데 형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혼밥하면 100명 봐야 되는데 왜 378명이 뭐지? 아하. 아, 일단 그러면 한 바퀴만 돌고 가야겠다. 소화도 시킬 겸. 저기 현대차 전시장 있거든, 형들. 거기서 차 한 번씩 쭉 보여줄게요. 내 차는 아니지만. 내 차는 아니지만, 현대차 전시장 가가지고 차 한 번씩 싹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드림카 하나씩 찍으세요. 또 현기차 안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50% 이상 현기차 다 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타봤는데, 저도 편견이 있었거든요. 타봤는데 잘 나가고, 연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드림카. 타본 게 현기밖에 없다고? 뭔 소리야. M사, B사, A사 다 타봤는데 나 운전도 다 해봤어. 내 차는 아니지만. 응? 뭔 소리야. M르세데스랑 어? 그런 거 다 타봤구만. GTA로 탄 게 아니라 현실에서 탔다고요. 저기서 내가 M사, B사, A사 탔다고 했더니 SLT 2465만원. 와, SLT 비싸네. 형님들, i30가 좋은 차예요? K3가 비싼, 아, 좋은 차예요? 제네시스 사자고.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파냐. 거기서 거기라고요? 승현이 두 달만 하면 제네시스 산다고? 오빠이 형님, 최근 전적 다시 검색해보고 오세요. 오빠이 형님, 리즈 시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최근 전적 다시 검색하고 오세요. 요즘에 막말로 10년에도 살까 말까 해요. 아. 케이3가 좋아. 케이3가 차가 괜찮아. 월상각도로 이렇게 해서 뭐하냐. 승순이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우리 형제들밖에 없잖아. 어? 형들, 우리 다 형제들밖에 없는데 굳이 뭐 월상각도 찍어야 됐나? 내 면상 어떻게 생긴지 다 아는데. 월장각도로 지금 바로 승순이 한 명씩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비로 구인 로보든 승순이들 형들. 승순이분들 나중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로그인 하세요. 그럼 다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 콧물 훌쩍이다가 콧물 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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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옆에 진짜 마트 있었으면 햇반 바로 샀다, 진짜. 아, 중독성 오지네. 아니, 여기, 저기. 형들, 한 번만 봐줘. 그래도 저기, 뭐야, 하수구에다 했어. 한 번만 봐줘, 형들. 진짜 힘들잖아요. 집 들어가서 집 구경시켜달라고? 아니, 지금 고양이들이 우리 집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을 거야, 지금.
일단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갈 수 있나? 어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계단으로 안 돼. 진짜 여기 계단 진짜 졸라 무서워요. 여기 계단 진짜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계단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아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계단이 뭘 우리만 믿어. 아까 방금 2분 전만 해도 뭐지 개꿀이다 범칙금 개꿀 신고해야지 이러던 사람들이 와 최대전 안 보소.